뱀 부활하나? 어, 부활했다, 부활했다. 아, 오, 뭐야? 어, 뭐야 이거? 저기요. 저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양 있는 학생들이 들어보는 게임 뉴스 문학TV 문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 서브노티카 계속해서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기지에 버그가 있었잖아요. 기억납니까? 저번에 여기 접근을 못했어요. 너무 렉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2시간 동안 열심히 씨름을 한 끝에 해결했습니다. 여기 있던 구조물들 중에 일부가 인식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지가 막 깨지고 물이 막 들어와가지고 안에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위에 있던 어항들이랑 이런 거 다 제거를 했거든요. 제거하다 보니까 이제 좀 해결이 돼가지고 렉이 깔끔하게 사라졌습니다. 다행히도. 네, 정말 저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나 하고 되게 겁을 먹었었는데 다행히도 해결이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이온전지를 만들어서 저기 저 기문학 지호에다가 좀 달았고요.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서 스캐너실의 범위가 되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스캐너실이 되게 여기 디스플레이 돼 있는 화면이 되게 넓어졌어요. 여러분들 여기 제가 이 알 보입니까? 이 알? 이 알이 무슨 알이냐면 그 예전에 그거 기억하세요? 우나기가 우나기를 피해서 우나기에 숨다. 네, 기억하십니까? 거기 나오는 이제 뱀 있잖아요. 뱀. 그 친구 알이에요. 그 버섯 안에 들어가면 알 구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어제 심심해가지고 알을 몇 개 구해서 여기 넣어놨습니다. 이거 나중에 부화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게 버그가 좀 생겨가지고 지금 그 뱀이 여기까지 나왔었어요 어제. 여기 막 뱀이 네다섯 마리가 막 돌아다녀가지고 제가 다 잡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버그를 해결했습니다. 요 곡절 끝에.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생존자 구조하는 거 있잖아요. CTOU 그거 뭐 없대요. 네, 그거 제가 위키랑 이렇게 찾아봤는데 생존자 아니래요. 죽었대요. 네, 그거 더 이상 뭐 진행하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찾아도 아마 못 찾을 거예요. 네, 일단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업데이트 내용에도서 못 봤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메시지가 최근에 떠가지고 어이고 생존자 생긴 건가 했는데 그냥 별거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알 구하기를 할 거예요. 알도 구해보고 할 건데 알이 떠야 되는데 오랜만에 시모스 타고 좀 돌아볼까요? 네, 혹시 모르니까 거기 좀 더 조사해봅시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찾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오랜만에 우리 우나기를 타고 여기저기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필요한 건 없나? 우나기 오랜만이구만. 오케이, 웰컴 어보드 캡틴. 이게 아직 적용이 안되네. 언제 적용될려나? 이거 알 찾아야 되는데. 일단 CTOU한테 한번 가보죠. 그 주변부터 수색을 해봅시다. 야, 우나기 오랜만에 타니까 기분 좋은데 이거? 승차감이 아직 우나기만한 게 없어요. 야, 그러고 보니까 이거 뭐야, 거머리인가? 알이다 알이다. 누구 알이지? 알이 뚝 떨어졌는데? 알 아닙니까 이거? 알? 뭐 알이 막 굴러다녀. 아, 모래상어 알이네. 아, 모래상어 알 필요 없는데? 모래상어 짱 많은데? 수심 200m야 왜이래 이거. 우나기 안돼. 수심 200m라니 그럴 순 없어. 다시 됐다. 900m 됐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이제 서브나우티카 개발자들도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처음부터 다시 하면 느낌이 되게 새롭지 않을까요? 처음 했을 때랑은 되게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다시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알을 한번 찾아볼까요? 천천히 갑시다. 알이 있나 보면서. 알 아니야 이거? 아니, 모래상어 왜 이렇게 많아? 아니, 모래상어 얘들은 왜 이렇게 번식을 많이 하지? 자나깨나 번식만 하는 거냐? 번식력이 참 좋은 친구네. 보자. 얘는 알을 안 낳나? 전기뱀장 아닙니까? 알고 하기 전에 수리 좀 합시다. 수리 수리.
수리 수리. 모래상어 알이 너무 많이 차지하는데? 수리부터 좀 하고요. 운하기 다치면 안 돼. 잠깐. 내가 스틸 슈트를 안 입고 왔구나. 아. 여러분, 이거, 기지 돌아가서 좀 이따가 스틸 슈트로 갈아입고 옵시다. 사이클롭스가 없으니까 이런 게 불편하네. 이건 알이 아니라 블러드 기름인데? 크랩 스퀴드였나, 얘가? 오호! 맞을 뻔. 저 사람 죽었나봐요. 죽었나봐요. 빼버려야지. 이건 언제 뜨는 거야? 어, 됐다! 좋았어! 여러분, 저기 탐색이 끝났습니다. 저 생명체 알을 구하러 갑시다. 어차피 가가지고, 우리 스틸 슈트로 갈아입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알인가? 블러드 기름 아닙니까, 이거? 블러드 기름이야, 블러드 기름. 알이 아닙니다. 아, 뼈상어 감염됐다! 뼈상어 감염. 아, 어뢰 시스템요. 그, 어뢰 시스템은 만들면 안 된대요. 제가 그 위키에서 봤는데, 어뢰는 버그가 아직 너무 심해가지고, 어뢰 만들었다가 세이브 파일을 날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뢰는 최대한 만들지 말라고 추천하셔가지고, 제가 나중에, 일단 할 거 다 하고, 좀 안전할 때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도 렉이 별로 없네. 원래 여기 오면 렉 되게 심했는데. 아, 뭐야. 여상 안녕. 야야, 알 먹을 거야, 절로 가. 누구야? 생명체 알, 오케이, 잡았어요. 뭔지 모르지만. 무슨 알이지, 이거? 다르게 생겼네. 버섯을 부숴버렸네? 본의 아니게 이거. 자연을 해치고 말았구만. 아, 밤 되니까 여기 버섯밖에 안 보이네. 빨리 여기 나가야겠다. 아, 고철이구만. 오! 알 보이기 시작했어. 야! 이거 스캐너가 알을 그냥 아주 엄청 많이 찾았네요? 저 중에 리프백 알이 하나 있지 않을까요? 와, 알 저기 있네. 야, 안 보이긴 안 보인다. 아, 추적자 알이구나. 이쪽에 있는 거는 거의 다 추적자 알일 거예요. 기지 최대한 가까이 가야겠다. 내 기지, 저기 있네. 아이씨, 운하기가 움직이기 편하구만. 잠수복까지로. 오케이. Welcome aboard, Captain. Welcome aboard, Captain. Systems online. 어이, 뭐야? 칼을 왜 이렇게 들고 있어? 칼을 이렇게 옆력으로 들고 있어요? 뭐야, 이거? 마법사인가? 뭐지, 이거? 칼을 왜 이렇게 들고 있지? 아, 인벤토리 없어! 안 돼, 인벤토리가 벌써 없나? 가운데 이러고 있으니까 좀 이상한데, 이거? 아, 그리고 요거 이렇게 연료전지도 충전하는 거 세 개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온전지도 넣었어요, 여러분들. 이온 연료전지입니다, 이게. 색깔이 다르죠? 지금 전력 상태가 엄청나게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려가서, 우리 운하기를 타고, 운하기 되었어. 운하기. 타고, 알부터 넣어놓고 올게요. 이 뱀 부활하나? 이 뱀들은 부활을 잘 안 하네요. 어우, 부활했다. 야, 한 마리 부활했네, 여기 뱀. 여기. 보입니까, 여러분들? 야, 뱀인데, 뱀. 여기. 운하기. 부활했네. 작으니까 좀 귀엽네. 여기도 있고. 오, 부활하는구나. 좋았어. 그렇다면 좀 더, 깔아줘야지. 자, 추적자 알 한 마리 더 부활시키고. 이거는 뭐지?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번 부활시켜보죠. 네. 아, 유령 가오리? 가오리? 진짜? 가오리는 좋은데? 운하기 벌써 내구도 깎였나? 나머지 알도 한번 가지러 가보죠. 와, 이거 알이 몇 개야, 이거? 대박이네. 다른데도 스캐너실 한 개 만들어야겠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알이 다 왜 이쪽에만 있지? 이쪽엔 알이 전혀 없나? 강아담 수목 입고 있다고요? 스테이슈트인데? 아, 들고 있네. 아, 이런. 왜 들고 왔지, 이거? 넣어놓고 왔어야 되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나중에 다시 넣어놓고 오겠습니다. 글쎄요, 이거 스캐너실을 다른데 설치해야겠어요. 여기 있는 거 보나마나 전부 다
추적자 R일 가능성이 높죠. 대부분 다 추적자 R일 것 같은데요. 아, 미안해 우나기. 내 구독 54야 벌써. 아, 이게 지금 제가 이거 여기 보면은 이 아무도 적용이 안... 아 뭐야 야야야야야 아 뭐야 야야 저로 가. 아니 뭐야 얘 이거 PDA가 겹쳤네. 이게 지금 보면은 적용이 한 개도 안 돼 있나봐. 아 뭐야 야 저로 왜 이렇게 뭐야 야 야 가 그만. 에이, 되게 많이 하네 얘들 혼날라고. 이게 적용이 한 대. 아! 아! 죽여! 어! 어! 죽겠다! 헐! 죽을 뻔했어! 아, 죽을 뻔했어요! 아, 시꺼맸네? 큰일 날 뻔했네. 너무 만만하게 봤구만, 이거. 아, 거머리가 이거 근성의 거머리네? 저런 근성 거머리도 처음 보네. 이게 다 다시 꼽아줘야 되네. 어쩐지 이게 내구도가 많이 깎인다 했다. 여러분 그 아 미안해. 우리 스캐너실을 다른 데다가 또 설치를 해봅시다. 스캐너실 재료를 모아가지고. 어? 어? 제가 이거 처음 보는 아닌 것 같은데? 초원평야 이거 뭐지? 초원평야 저거 예전에도 하나 먹었었던 것 같은데? 무슨 알이죠? 이 알은 부화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초원평야 알? 초원평야 주변에서 볼 수 있다고 나와 있다고요? 이건 여기 부화하는 게 아닌가 봐요. 어. 여러분, 이거는 버려지지가 않는데, 이 초원평야 알은? 뭐 하는 알이지? 물에다가 넣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아, 리프백 알은 9칸짜리예요? 아, 오, 뭐야. 어? 뭐야, 이거. 저기요. 저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저기요. 저기, 리프백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알이라도 주려고 그러시나? 저기요. 비키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나가세요. 어떡할 거야, 이거. 맡길. 야! 나가란 말이야! 나가란 말, 오오오. 이게 입인가? 오오. 오오. 부들부들.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나가주세요. 체력이 많은 건가요? 원래 안 죽는 건가요? 안 죽어! 와! 캐너실 떼갑니다! 굿! 어디가서 할까요? 저기 내려가가지고 한번 지어봅시다. 쿠시존? 로스트리버 쪽엔 알이 아예 없나요? 오로라호에 리프백 알이 있다고요? 잘 모르겠는데. 알들이 어디에 가장 많으려나? 아 그리고 맞아 애완고기가 있다던데? 애완용 고기가 있다던데? 서브나우티카에? 아 추가되지 않았어요? 아 추가 안된거구나. 아직 그냥 개발중에 있는건가 보네요. 아 추가가 안됐구나. 아 여기다가 시모스를 도킹해올걸. 브라운슈트를 빼놓고 그렇게 할걸 그랬네요. 아 맞는거 같은데. 여기도 뭐 있는거 같은데. 시모스를 더 만들까요, 그러게? 시모스를 여러 개 만들까요? 아, 길치 바이러스 이거 너무 심각하게 감염됐어, 이거. 저거 알 아닌가? 오케이. 야, 여기 지열 옮겨올 수 있는 데가 있네? 여기 만들어야겠다. 자. 스캐너실을 뭐야 스캐너실 그냥 만들 수 있나? 기반을 만들어야 될텐데. 아주 저 오징어가 있어가지고 좀 그러네. 보자.
오케이. 기본 완성. 여기다가 스캐너실. 기반 위에 왜 안 만들어지지?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통로. 아, 티타늄이 없어. 아, 저 오징어 잡아 버려야겠구만 저거. 오케이. 유리. 유리는 더 필요 없나? 지형 변환기 이제 못 만들어요. 지형 변환기 서바이벌에서 못 만드는 걸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발전기 써야 되는데? 발전기 재료를 안 가져왔네? 지열 발전기 써야 되는데요? 준비를 너무 안 해왔네? 전기 어떻게 공급받아 이거? 전력을 대야 되나? 아까 열 발전기 있었는데? 자철석 2개 윤활제. 자철석이 여기 없을 텐데? 있나? 아, 집에 갔다 와야 되네. 아이, 집에 갔다 와야 되네. 집에 갔다 와야 돼. 아이고, 집에 갔다 와야 돼. 집에 갔다 와야 돼. 신호기라도 한 개 설치해놓고 와야겠네요. 이거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아, 원자로는 계속 재료를 공급해야 돼가지고 효율성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뭐, 알이 하나 있을 법도 한데 말이죠. 이거. 아, 소금 덩어리? 솔방울? 소금밖에 안 나오네. 에이, 다이아몬드네요. 이건 뭐지? 젤리 주머니. 전혀 별다른 게 없잖아 이거. 이거 뭐 스캐너실 지으나 마나. 아유, 기지 자꾸 방전될 것 같은데 쟤 때문에. 문 열어주세요. 저희 죄송한데 여기 아까 그 용암 분출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신호기로 왔다. 신호기 표시해 놓는다는 게. 제가 아까 이 주변에서 열 올라오는 곳을 봤어요. 거기다가 지금 피리침을 연결해가지고 지열을 땡겨오려고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 온도로는 안 돼요. 근데 이 주변에 아까 제가 기문학지로 타고 오다가 지열을 봤어요. 지열 찾아놓고 가야겠다. 여기. 아, 뜨거. 아, 뜨거. 아야야, 신호기. 일로. 제가 서브나우티카를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설마 지열 이 온도에서 지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제가 다 보고해서. 잠깐 죽겠는데 이거? 잠깐 죽겠는데? 아, 안 죽겠다. 다행이네. 제가 다 보고했습니다. 네. 전력 송신기는 아까 티타늄이랑 금광석만 있으면 피레침을, 아, 피레침이래. 그 송신기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네. 이 서브나우티카도 이거 잘못하면은 31화까지 끝나겠는데? 의도한 건 아닌데 언더테일이 딱 보니까 31화에서 끝났더라고요. 아, 감염이 치료된 것 같다고요? 네, 길치 바이러스가 치료를 해줬어요. 길치 바이러스가 카라 바이러스를 이기고 치료해줬습니다. 쟤 아직도 저러고 있네? 쟤 아직도 저러고 있네?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각오하세요! 시원하지예? 밟아! 간다! 비키세요!